4학년 진로 흥미 탐색, 진로 신입 검사 도구를 한번 활용하기 위한 방안법, 자, 따라 해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웹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국가 진로교육 정보망, 커리어넷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롬으로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크롬은 여기 빨간색, 노란색, 녹색, 동글동글한 버튼이 있죠. 요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 아래 상태 표시줄이 없다. 그럼 여기 아래 보면 검색에서 크롬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되냐? CHROME 영어로 검색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크롬을 실행해줘서 웹을 엽니다. 자, 여기에다가 커리어넷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커리어넷.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이 검색이 됩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커리어넷에 보면 메뉴가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동영상, 진로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로심리검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왜 초등학교 용은 없나요? 아, 예전 커리어넷에는 있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은 주니어 커리어넷이라고 또 따로 빠졌습니다. 여기 초등학생용 진로 흥미 탐색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주니어 커리어넷으로 이동한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주니어 커리어넷에 뭐 나를 알아보아요, 진로 정보를 찾아봐요, 진로 고민이 있어요. 자, 이런 큰 메뉴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고학년 진로 흥미 탐색 버튼이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을 하기 위해서 저학년 진로 흥미 탐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쉽고 재밌게 따라할 수 있게 색칠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자, 로그인 후 시작. 비회원으로 계속.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 진로 흥미 탐색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로 흥미 탐색 이걸 한 결과가 여러분들 개인 정보의 기록이 누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로그인해서 진로 흥미 탐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후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디를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회원으로 시작도 가능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직업의 의미를 알아보자. 자, 직업이란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직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직업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알아보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첫째, 즐거움, 보람, 성취감. 둘째, 수입을 통한 의식주 해결. 셋째, 사회 구성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직업은 중요하다. 첫째, 꼭. 즐거움, 보람, 성취감으로. 첫째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 직업은 재미와 만족감, 그리고 성취감을 가져다 준답니다. 직업을 통해 내가 이뤄놓은 일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지고 더 나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구나. 이해하셨죠? 두 번째, 수입을 통한 의식주 해결. 둘째는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의, 옷이죠? 식, 먹는 것, 주, 집. 의식주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때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여가 활동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 직업을 함으로써 직업을 갖고 일을 함으로써 돈, 월급을 벌수 있고 돈은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살수 있도록 해주며 근검절약하여 성실하게 저축하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저축한 돈은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무언가 배우고 싶을 때, 교육,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혹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셋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셋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직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학교에서 매일 보는 선생님, 병원에 가면 만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도로에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경찰관 등 이러한 직업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며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햄, 피망, 치즈, 양파 같은 재료가 모여 피자라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성,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진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18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 보통, 아니요. 색을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로봇에게 색을 입혀서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예, 보통, 아니요로 찍는 것은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예, 보통, 아니요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1번, 고장난 제품을 분해하거나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고장난 제품을 고치는 건 이게 하기 만지작거리는 거 하는데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럼 보통 과학 실험을 좋아한다. 나는 과학 시간에 이것저것 이렇게 실험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악기 연주를 잘하는 편이다. 나는 할수 있는 악기가 뭐가 있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이 이것저것 얘기하면 나는 귀찮은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발표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계획을 세워서 내일은 이거, 모레는 이거, 일주일 후에 한달 후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자, 로봇이 바뀌었네요. 7번, 신체적인 활동을 무엇이든 재빠르게 하는 편이다. 나는 몸은 좀 느린 것 같아. 공부할 때 집중을 잘한다. 나는 공부할 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잘못 듣고 여러 가지 집중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 새롭고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것저것, 새롭게 배우는 거, 독특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와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들과 이것저것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 친구와 모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괜찮은 것 같아. 정해진 계획대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아하지만 정해진 대로 하는 것보다 바뀌는 것도 하는 것 같아. 그럼 보통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재밌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지만 나 혼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 토론하는 수업이 재밌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나뉘어 가지고 나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토론이죠. 토론하는 수업 재밌는 것 같아. 음악 듣기, 영화 보기, 문학 작품 읽기 등을 좋아한다. 난 음악 싫은데 영화도 문학 작품이란 책 읽기죠? 그럼 보통 아니야, 책 읽는 건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른에게 양보를 잘한다. 나는 어른들이 계시면 버스에서 양보를 하는 것 같아. 게임에서 지면 화가 난다. 에이, 게임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뭐. 난 보통.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잘한다. 난 컴퓨터로 문서 작성 엄청 잘하는데?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했던 이 규섭이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탐험입니다. 세심히 관찰하거나 합리적이면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탐험인은 논리적이면 탐구심, 독립심,
독립성, 호기심이 많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는 탐험이가 제일 나에게 맞지만, 씩씩이나 성실이도 나하고 비슷한 유형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자, 탐험이 형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나오죠. 임상병리사, 농업기술자, 정보보호 전문가, 관제사, 재난관리 전문가, GIS 전문가, 웹디자이너 등이 있네요. 임상병리사가 뭐지? 궁금하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임상병리사란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혈액이나 신체 조직을 조사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직업이란 걸알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요? 눌러보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 다음에 어떤 적상 흥미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연봉도 나오네요. 중간은 한 1년에 3,235만 원 버니까, 예를 들어, 대략, 200만 원보다는 높게 버네요. 자, 직업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른 직업들도 눌러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가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탐험인데 제가 원하는 직업이 안 나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탐험이 유형에 맞는 직업들이 총 51건이나 더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 전문가도 있고요. IoT 개발자도 있네요. 인공지능 전문가도 있어요. 기술자라든지 교수라든지 곤충학자, 상담 전문가 여러 직업들이 이 탐험인 유형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저는 씩씩이나 성실이 쪽도 비슷하다고 해서 궁금해요. 그럼 눌러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더불어가기 볼수 있어요. 선생님, 재난관리 전문가가 탐험위에도 있었는데 왜이 성실이 유형에도 있나요? 직업이란 어떤 한 직업이란 어떤 유형 하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유형에 걸쳐서 추천하는 직업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나의 다짐 작성하기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합천초등학교에 있습니다. 6학년 1반 김규섭. 자, 나의 친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른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무엇을 잘한다고 한다?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 나는 뭘 잘하지? 여기 예시로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고 발표를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한다. 또 나는 친구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발표하기를 잘한다. 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나의 미래, 나의 꿈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이다. 내가 원하는 직업은 역시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이다. 라고 똑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약속. 나는 집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공부를 하기를 약속합니다. 라고. 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더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텍스트를 칠 수도 있습니다. 다짐. 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구글에 들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오! 구글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이버에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인쇄하기를 누르면 종이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또는 PDF로 저장해서 컴퓨터로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PDF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PDF로 저장. 자, 이렇게 PDF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서 파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급의 SNS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자유 게시판에 글쓰기를 눌러서 나의 다짐이라고 한 다음에 뭐 6학년 1반 김기석. 이게 저학년용인데 선생님이 자꾸 6학년이라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뭐 3, 4학년이 될 수도 있겠죠. 1,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파일을 여기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주니어 커니어 넷이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눌러보면 내가 어떻게 적었는지가 보이죠? 자, 그렇게 저장하고 탐색 완료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니어 커리어 넷에 이렇게 나의 흥미 탐색에 5월 23일날 여러분들이 결과가 저장이 돼서 기록으로 꾸준히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학년 진로응기 탐색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진로심리 검사한 것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